와, 여기 아파트 단지에 자재가 있다고?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 옆에 투군좌 친구인데, 여기 채집지는 여기 투군좌 친구가 찾았습니다. 이거 진해랑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재가 있습니까? 네, 여기 서해. 아, 진짜로? 어떻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지? 근데 물이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불었네요. 여기 있네요. 와, 저기 가재가 있어. 오. 잠깐만요. 우선은 제가 잡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었나요? 아, 여기 있어요.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야, 우와, 크다, 크다. 와, 야, 문다, 문다, 문다. 와, 자, 여러분들 진짜 오자마자 잡았어요. 이제 여기가 아파트 단지인데 이제 잡아버렸죠? 자, 우선은 채집물을 제가 가져가지는 않을 건데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토종 참가제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니 이럴 수가. 뭐 채집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비춰주세요. 와, 어떻게 여기 있지? 과연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요? 진짜 신기하다.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둘? 자, 이돌이 명당인 것 같은데 살짝 들어볼게요. 야, 잉, 없죠? 오자마자 너무 빨리 잡았나? 이 새끼 있다. 와, 아유, 아, 자, 여러분들, 아, 새끼 가지예요. 아, 진짜 귀엽다 이거. 아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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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너도 그래도 채집물이니까 잠깐 넣어놓도록 할게요. 제 생각인데 여기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파거나 그러면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제일 신기한 거는 여기 아파트 단지라는 거죠. 큰돌 하나예요, 이게. 아, 이게 돌이구나. 네, 들어주면 돼요.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안 보인다. 기다려야 돼. 어디 갔죠? 새끼, 새끼. 보이시죠? 잡아주시죠? 아, 귀여워. 자, 새끼까지 한 마리 더 채집. 새끼까지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우선은 살통으로 슉. 느낌상. 아직까지는 적어요.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오, 여기 있다. 오, 짜잔. 야, 얘는 한 초등학생이네. 초등학교 한 6학년 됐습니다, 이 친구는. 야, 근데 확실히 물이 차네요. 가재가 있는 곳은 물이 확실히 찹니다. 자, 여기 받아줘. 투곤조아 친구가 아마 필리핀 갈때 같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같이 가가지고 타란툴라랑 코브라 같이 잡아야죠. 네. 자, 우선은 열심히. 이게 야간에 잡는 게또 다른 묘미가 있어요. 오, 그거 되게 세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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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자. 움직임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미묘한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손으로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오, 이 구멍이 많네. 여기 안에 구멍이 많아요. 근데 없죠? 딱 누면은 느낌이 나는데 안 보여요. 아, 비 올 때 진짜 요번에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떠내려갔나? 어, 여기 딱한마리 죽어있다. 아이고, 물에 빠져서 한 마리가 물에 빠져서 한 마리가 죽어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소리 들리시죠? 띄어띄어. 오, 뭐야 이거. 오, 깜짝이야. 여기 왜 이게 있어? 아까 하이힐이 나오지 않나? 자, 우선은 여러분들, 우선은 여기에 우선 살아있다는 자체가 신기할 뿐더러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색적인 느낌이 나요. 오, 한 마리 있어? 와, 손 치고 왔는데요? 어, 손 치고 도망갔어? 아, 거기 검은 튜브 아래에 들어갔나 보다. 이 나온 거 안 보였어. 왜 없어졌어? 어허. 안 돼.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이 감각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손을 넣어볼게요. 이게 쑥그리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음소리.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하니까 그런 걸. 아예 없네. 참고로 우리 최구다 국방님께서 영상을 봤는데 땅을 파서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배워야 되는데. 왜? 왜? 그거는 막 손으로 파시는데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손으로 조금 파봐야지. 아니, 아까 유리가 나와서 지금 무서워요, 여러분들. 왠지 느낌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여기야. 이 돌을 뽑아버리면 안 뽑혀. 응, 안 뽑혀. 와, 얘 유리가 이렇게. 굽둥굽둥. 자, 여러분들 지금 아까 그 자리에서 채집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생물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네 마리를 잡은 것도 사실 기적에 가깝지만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급 변경하여 산을 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산을 좀 타다가 나오는 곤충들 또는 이제 개울가가 나오면 가재를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어마무시하군요. 자, 이제 외국에 가서 이것저것 하려면 사실 좀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타는 것도 있어요. 휴. 산 탄 지 한 1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숨이 차지? 늦은. 아이고, 얘 다리가 파괴가 되어 있네. 야, 여러분들 이게 톱사슴벌레예요. 이게 소형이고요. 지금 새의 공격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파괴되어 있네요, 등이. 자,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오, 깜짝이야. 안녕. 고마워.
여기도 춥고. 참고로 진짜 연가시가 많은 거는 사마귀가 최고지. 이게 요번에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이 죽은 거 같아. 이제 시즌이 어이 깜짝이야. 시즌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자. 와 근데 밤 공기는 확실히 좋네. 비 오는 다음 날. 응? 연기 버섯이야? 이거 한번 따간 것 같아요. 이번에 따려고. 형도 여기 채집하다가 막 이렇게 산 타다 보면 버섯 많이 발견하지. 영지 버섯이랑 구름 버섯 이런 것들. 바퀴 볼레 나왔죠? 이게 귀뚜라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귀뚜라미. 뭐 여기 시큰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시큰인데 따라가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오 여기 시큰. 사슴벌레 시큰 아닌가? 어떤 거 같니? 두건 좋아요? 사슴벌레 맞는 거. 나이스 제자요. 어떤 거 같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슴벌레?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장난이고요. 자 여기 시큰이 있는데 사실 여기 안쪽까지 다 파괴를 시켜야 유충 채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건 100% 사슴벌레 시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비가 내리면서 지금 뽑혔어요. 이런 것들 채집하는 게 진짜 레알 편하죠. 자 여러분들 이거 꿀팁 게이득. 아 속이 다시 하산을 하였고요. 이제 채집을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는 헬스클럽인가봐요. 막 노래소리가 들리고 지금 춤을 추는 것 같네요. 오 조심해. 아니야 그냥 내려가. 자 열심히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개체수가 많이 없다는 거죠. 자 오 있다. 야 새끼다. 야 아 놓쳤어. 와 새끼 있었는데. 자 천천히 여기다 있다. 자 여기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새끼입니다 새끼. 안돼 안돼. 야 도망가지 마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으아 아 놓쳐버렸습니다. 아 여깄다. 자 찾아버렸죠 다시. 야 또 놓쳤어. 아 놓쳤다. 들어가요. 저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죠. 야 이번에 안 놓친다. 아 또 놓쳤어. 세상에 이런 일이. 혹시 나타났어요. 자 몇 차 시도죠 이게. 자 짜잔 드디어 잡았습니다. 자 드디어 잡았어요. 아 이 친구는 찌개가 하나가 없네. 혹시 내가 잡다가. 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지금 다섯 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이건 성체 같아요. 엄청 큰 성체인데 이 친구를 지금 넘버원으로 한 마리 잡았고 나머지들은 다 새끼들입니다. 초등학생 애들인데. 자 그래도 이렇게 잡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사실 가재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운 좋게 우리 투곤조아 친구가 좋은 곳을 알려줘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이 친구들을 잡았습니다. 잡았지만은 다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개체수가 진짜 너무 많이 줄어든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작년에 잡았던 곳에서도 개체수가 없어가지고 요번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와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자 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잘 가라. 야 오케이 다 풀어줬습니다. 잘 가라.